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합니다. 증권사들이 내년에 이제 코스피 상하단 밴드가 올 초보다 더 확대되었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이 오늘 나왔습니다. 1900선부터 이제 많게는 2950선까지 무려 1000포인트의 변동성이 예상된다라는 그런 분석들을 내놨는데요. 갈수록 커져가는 변동성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 시장을 헤쳐가는 다양한 팁을 우리 경주마와 함께 하시면서 얻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화요일 경주마 언제나 든든한 세 분의 기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세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까. 자, 일단 오늘 먼저 지수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장 초반에 오늘 좀 하락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오후에 그래도 조금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을 시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약보합선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총 상위 중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어떤 약세 속에 오늘 지수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하 대표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까지만 해도 지수는 좀 견고했지만은 사실 지수 속에 숨어있는 종목들의 힘은 좀 약한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여러 가지 좀 이례적인 현상들이 좀 많았습니다. 뭐 첫 번째로 오후 2시 이후에 투매성 물량이 좀 많이 나온 게 있고 오늘 시장에서 잘 버티던 SK하이닉스도 하락폭을 놓고 보면 4%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거는 7월 30일 이후 최대 하락폭이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장중 흐름에서 중국 증시가 또 최근에 뭐 상해 증시 기준 같은 경우는 3000포인트 정도를 지켜줬었는데 중국 증시도 많이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장중에 중국의 주요 차이신 서비스 지수 같은 경우는 51.5로 나오면서 좀 괜찮지 않냐 봤는데 최근에 헝다 사태라든지 부동산 이슈가 계속 부담되는 모습이었고 마침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 무디스가 중국의 신용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췄습니다. 무디스는 중국의 신용등급 2017년도에 한 단계 낮췄었는데요. 당시 지금 무디스 기준으로 세 번째죠. 네 번째 단계입니다. A3 모습에 있다가 지금 등방 자체가 A1까지 내려가 있는데 우리보다 한 단계 낮게 있는데 실제로 여전히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중국의 고질적인 부채 문제, 부동산 이슈를 많이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중국 증시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3000포인트 이탈하면서 국내 증시에 뭐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끼치지 않나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는 왜 그러냐면 시장이라는 게 이게 오르고 내리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밀릴 때는 항상 경기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좀 크게 변동할 때는 모멘텀까지 좀 불식하는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 종목이 1000개 이상 하락해서 보셨다시피 전체적으로 차익 효과가 좀 강한 하루였지 않나 그렇게 봤습니다. 네, 중국 경기의 중국 증시 하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영향을 좀 받아서 이제 좀 하락을 면치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은 이제 이창원 부장님 또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11월 달에 이제 그 강한 시장의 반등이 나왔고 그 12월 들어서 이제 그 좀 어떤 확인의 과정이 좀 필요했을 것 같고요. 그 11월 달에 어떤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HBM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라든가 또 2차 전지 종목들도 이제 바닥에 대한 기대감들이 뭐 붙어서 이제 올라왔는데 12월 달은 이를 각자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전일 이제 미증시에서 조정을 좀 받았는데 그 중국 수출을 위해서 이제 또 새롭게 디자인한 거에 대해서도 미 상무부에서 이제 어떤 경고를 했죠. 이제 수출 제한을 좀 경고를 했기 때문에 여기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고 또 엔비디아 내부 경영진들이 이제 주식 매도하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오늘 반도체 섹터에서 초반부터 좀 기관 중심으로 해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조정을 좀 이끌었고요. 2차 전지 종목들도 어제 좀 급등세가 좀 나왔지만 오늘 차익 매물과 또 리튬 가격이 특히 탄산 리튬 가격이 장중에 또 하한가를 또 나오면서 또 센트를 좀 내려한 부분도 있었고 반면에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중국 이제 폐렴 관련돼서 그 백신이라든가 진단 키트 이런 종목들이 올라와서 상대적으로 좀 상세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전체적으로 기관들이 많이 담아와서 끌어올렸던 종목들에서 차익이 상당히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선물에서 외국인 매도가 이끌었고 양시장 기관들이 모두 매도가 나왔던 것들은 오늘 하락은 적어도 이제 그 조정 초입 구간에 일단 좀 단기적으로 들어온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확실히 최근에 기관들 흐름 보면은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좀 많이 한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는데 역시 기관들의 매물이 나오면서부터 시장이 좀 눌림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최운동 파트너님도 오늘 시장에서 한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뭐 우리나라 지수가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은 좀 없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외 증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다우와 나스닥과 S&P의 위치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다우 같은 경우는 올해 7월 달에 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시킨 상태에서 진행이 됐었던 부분들이었고요. 나스닥과 S&P 500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7월 달에 고점까지 도달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지금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고점 부근에서 계속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9월 달과 10월 달에 시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달 한 달 동안에 이 두 달치의 하락분을 다 반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늘자의 하락 부분들은 이유가 분명한 것뿐인 거지 사실은 단기 과열에 대한 열기를 좀 식힐 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좀 나왔다라고 좀 좋을 것 같고요.
마침 또 열기를 좀 식혀야 되는 과정 속에서 이유들을 좀 찾다 보니까 그동안의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좀 강해졌던 매그니피션트, 세븐 관련 종목군들이 어제 일제히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무게감들을 좀 발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각각의 세부상 종목군들을 좀 보시게 되면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인텔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악재가 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에도 악재가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매크로 지표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일 정도로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고용 보고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또 FOMC 예정이 맞습니다. 돼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더 이상 추가적으로 좀 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을 좀 찾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좀 강했었던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당분간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횡보가 조금 더 시장을 바라보시는 데 있어서는 좀 객관적인 시각이 아닐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좀 쉬어가다 보니까 테마주들만 네.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침서부터 이제 STO 관련된 종목군들 상당히 좀 빨랐었고요. 그리고 중국 폐렴과 관련된 종목군들 상당히 좀 빨랐었고 그리고 또 새롭게 좀 튀어나오고 있는 종목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요소수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개인 투자자분들 그동안에 뭐 반도체라든지 2차원지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다가 시장이 왜 이러지? 그리고 이제 단기적인 이제 뭔가 변동성을 좀 크게 보여줄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시장에 좀 반영이 좀 되다 보니까 아마 좀 당혹스러운 좀 하루가 아니셨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히 최근에 이제 차익 실현 욕구라는 단어가 이제 시장의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뭐 파트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개별 종목군을 한번 가서 얘기를 해볼 예정인데요. 첫 번째 저희가 이제 폐렴 재확산 관련 주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끔찍했던 코로나 팬데믹의 악몽 때문일까요? 아무래도 최근 중국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의 호흡기 질병 유행에 따라서 상해 공항에서는 뭐 다시 코로나 검사를 하겠다, 뭐 QR코드가 부활했다 이런 다양한 뉴스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당국의 어떤 언론 통제에서도 이제 계속 부각되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관련 현재 상황이 어떤지 이거 한번 하장봉 파트너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도 지금 좀 심하죠. 예, 폐렴이나 독감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제 이게 조금 발생한 건 됐는데 중국이 보니까 작년 이맘때입니다. 12월 7일 날 이제 방역을 해제하면서 건강코드, QR코드 녹색 확인 의무도 폐지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런 현상 자체가 계속 발발하다 보니까 다시 또 요새 보면 우리도 마스크 쓰시고 다니시는 분들 좀 많죠. 예, 그런 관점인데 근데 이 섹터가 우리가 코로나 때 봤던 데처럼 뭐 관련 진단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갈까 안 갈까는 사실 시장의 메커니즘에 좀 놓여 있습니다. 물론 오늘 시장에서 대표적인 진단 키트 대표적인 기업들, 뭐 시젠이라든지 ST바이오센스, 휴마시스 이런 기업들 주가 상당히 움직이는데 마침 이런 거는 좀 복합적인 게 좀 작용할 것 같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 코로나급의 어떤 사태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현상과 주식과의 괴리 관점에서는 뭐 여러분들 항상 결과론적인 좀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고 들어오는 바이오 쪽으로 들어온 흐름 자체는 상당히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수급의 어떤 순환적인 차원에서 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사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시젠이라는 기업이라든지 또는 ST바이오센스 이런 기업들이 단순하게 코로나 진단 키트만 하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시젠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진단 라인업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낙폭 과대 측면이나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이 관련주 쪽의 매기세가 물론 이제 여기 들어오는 자금들은 거의 트레이딩식 매매입니다만은 조금 더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고 대신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은 항상 약간 언제 움직이냐 하면은 뭐 꼭 날씨가 추워서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말한 테크주에서의 주도주력이 빠질 때 바닥 많이 움직이거든요. 지금의 딱 시장과 이게 매칭이 되다 보니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주식 결론으로만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주식 관점에서는 조금 약간 변동성 자체는 조금 더 살아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마이코플라스마 이거는 제가 좀 팩트체크를 해드릴 수 있는 게 저희 딸 첫째 딸이 실제로 한번 걸렸었어요. 근데 그때가 2020년도 3월 달에 걸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실 병명을 몰랐다가 퇴원할 때쯤 되니까 마이코플라스마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질병은 아니라는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이제 어쨌든 코로나 초창기에 이제 진단 키트랑 이제 제약 관련 주가 급등세가 나왔었습니다. 다시금 이게 재현될지에 대한 어떤 주목되는 기초가 주목되고 있는데 실제로 오늘 시장에서는 다양한 관련 주의 상승세도
좀 돋보였습니다. 그래서 제약 관련주 그리고 이제 진단 키트주가 과연 이번 중국발 폐렴 사태로 인한 투자 아이어 이것을 어떻게 과거 걸 가져와가지고 지금에 좀 적용시켜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유행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반영을 했었습니다. 뭐 그때마다 진행됐었던 스토리가 좀 이러한 이제 관련 종목군들이었는데 일단은 코로나 이후에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그렇게 길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오늘 이제 지금 중국발 폐렴 관련된 스토리들 자체를 좀 놓고 보자라고 하게 되면 저는 시장과 더불어서 이 폐렴에 대한 전면 속도라든지 그리고 이제 해외 기관, 그러니까 해외 보건 기관에 대한 반응들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보건 기관 쪽에서에 대한 반응 자체는 생각보다는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는 듯한 그런 이제 뉘앙스가 좀 풍겨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좀 쉽게 좀 꺾이지 않은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후장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SD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는 오전장이 살짝 좀 강하다가 오후장 시장이 밀리면서 굉장히 큰 수급이 좀 들어가면서 급등으로 좀 마무리 좀 지켜줬었거든요. 뭐 그렇다고 되면 일단은 뭐 시장에 대한 수급 이동도 분명히 있겠지만 당분간 시장에서에 대한 모멘텀들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으로 수급이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시기적인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 이게 겨울의 끝자락에서 발생이 됐다라고 되면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시기로 좀 보시게 되면 이제 동절기로 본격적으로 맞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시기이기 네.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는 쉽게 놓치지 못할 그런 테마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좀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대표주들이 급등세를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추세로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또 이러한 테마들 쪽으로 들어갔던 수급들이 또 빠져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앞서서도 우리 하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장의 메커니즘 측면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요즘에는 수급이 들어간 업종이나 이제 테마들이 좀 많이 움직이는 것 같고 근데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수급을 따라하기가 참 되게 힘든 예, 그런 예. 시장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좀 대응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잘 풀어서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이 얘기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반도체라는 내용인데요. 일단 이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섹터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반도체 시장에서 이제 뜨거운 감자는 역시나 이제 온디바이스죠. 이제 온디바이스가 아닐까 싶은데 시장에서는 온디바이스 관련주 찾기가 지금 한창인 가운데 최대 수혜주가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될 거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뭐 삼성 같은 경우는 물론 애플까지 이제 AI를 이제 기기에 탑재할 거다라는 이런 분석들이 쭉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고성능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할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그 배경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이창원 부장님 좀 설명이 가능하시겠어요? 삼성전자가 갤럭시 S24에 이제 그 LLW DRAM을 이제 뭐 탑재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었죠. 네. 그리고 또 향후에 이제 온디바이스 관련해서도 뭐 그 실시간 번역 이런 것 쪽에서도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 그 LLW DRAM 같은 경우가 기존의 메모리를 대체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프로세서 옆에 같이 AP 옆에 붙여서 성능을 더 개선하는 그런 용도라서 이제 기존의 DRAM은 그대로 들어가고 추가로 더 이제 수요, 그러니까 만약 같은 스마트폰 한 대를 팔더라도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하는 그런 거라서 아마도 이제 아무래도 그 메모리에 대한 그 수요를 증가로서는 분명히 일어날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근데 이것도 그 어쨌든 간에 스마트 그러니까 별도의 어떤 기계 있는 게 아니라 디바이스가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네. 이제 그 스마트폰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엣지 디바이스 뭐 자동 차량이라든가 노트북이라든가 태블릿 PC 이런 IT 기기의 수요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반도체 경기가 좋아져야지 그리고 IT 수요가 좋아져야지 같이 성장하는 그런 그림이고 다만 이제 기존의 성장 보다도 이 온디바이스 그 AI를 통해서 관련 그 메모리가 더 추가로 탑재가 되니까 추가 성장 요인을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문의 성장보다 좀 더 추가적인 성장폭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아무래도 뭐 가장 수혜가 될 것을 맞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뭐 디자인하우스라든가 뭐 MPU라든가 이런 쪽으로 추가 좀 확대하는 거는 다소 좀 확대가 해석이 좀 과하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그 아마 테마를 한번 돌았던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온디바이스 쪽 AI 관련된 반도체 쪽으로 가는 거는 좀 투자는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반도체 섹터 전체적으로 오늘 조정 들어온 게 우연은 아니고요. 물론 엔비디아 발의 악재가 있었지만은 내일 이제 그 OECD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 발표가 있거든요. 11월 달 발표인데 그러니까 10월까지 11개월 연속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그 이거랑 동행하는 게 그 분데스 방크 경기 선행 지수거든요. 그게 보통 2개월 정도 먼저 선행해서 올랐고 2개월 전에 꺾였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11월 달 같은 경우가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반도체 종목의 밸류에이션
밸류에이션과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은 그 글로벌 와이어웨이 그 유동성 증감 이후로 11월 달에 꺾였어요. 근데 이제 OECD 경기 선행 지수까지 같이 꺾게 되면은 밸류에이션 하행 요인이 발생했고 여기에 대해서 저 하이투자증권의 그 송명서 그 위원께서 말씀을 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6일날 만약에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꺾이게 되면은 밸류에이션 상향으로 주가의 상승이 강했던 종목들을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경계감이 저는 1차적으로 나왔다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의 주가 하락폭이 컸던 거는 물론 엔비디아발의 이슈도 있었겠지만은 요 그 경기 선행 지수에 대한 경계감이 상당히 좀 녹아난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반도체 종목도 특히 장비 종목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많이 높게 받았던 종목들은 지금부터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발표되는 경기 선행 지수가 꺾이지 않으면 다행인데 그게 많이 마이너스 꺾였다 했을 때는 본격적인 반도체 섹터 조정 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OECD CLI를 자주 보는 경기 선행 지수 CLI를 자주 보는 편이긴 한데 이게 꺾일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근데 만일 이게 꺾이게 되면 그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까요? 어떻게 되나요? 그게 한 내년 1월에 2월 정도까지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단기 조정 요인입니다. 이게 이제 네. 그 옆에 꺾여서 완전 간 게 아니라. 이게 막 꺾였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제 6개월 후에,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에 반도체 경기가 안 좋다는 그 네, 얘기가 되고 6개월 선행하는 네, 거니까 맞습니다. 이게 그 지수를 6개월 땡겨가지고 반도체 주가랑 같이 매칭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괜찮다가 내년 하반기 안 좋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고 반도체 주가는 그렇게 6개월 정도 선행해서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6월 6일에 발표되는 이 지수를 상당히 유의 있게 잘 봐야 된다. 특히 이제 반도체 쪽은 기관들이 수급이 꽉 차 있고 외국인 수급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차익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6일날 발표되는 지수 좀 굉장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루 남았습니다. 이 지표에 따라서 어쨌든 전반의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다는 말씀과 함께 온디바이스 쪽으로 최근에 수급들이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 온디바이스 쪽 투자하실 때는 좀 주의를 기울이셔가지고 아마 종목 선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따라 종목 선별 잘하셔가지고 조심하시라는 그런 말씀으로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HBM 관련 섹터는 여전히 이제 호재들이 굉장히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각기 다른 기술이 글로벌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삼성 같은 경우는 어쨌든 HBM 16단에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한다는 소식과 함께 뭐 SK 하이닉스는 뭐 HBM 24단까지 뭐 TC 본딩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인 에픽 그리고 뭐 장밋빛 전망의 중심은 역시나 기술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인 것 같은데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하창웅 파트너님 해주실 수 있는 말씀 있으실까요? 외국인은 믿으면 안 되죠. 네. 외국 이제 삼성전자 사는 게 과연 HBM 때문에 살지, 공매도 쇼커버일지, 바이코리안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온디바이스하고 좀 이야기하게 되면 온디바이스 관련주로 움직이는 DSP 관련주들도 실제적으로는 HBM이란 큰 틀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애플이 내년도 출시 예정인 OS, 애플이 아마 봄에 WWDC 2024를 하겠죠. 그러니까 애플 개발자에서는 이제 새로운 운영 체계를 보이게 되는데 거기에서 애플의 대표적인 OS, iOS 내년도가 18 시리즈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온 디바이스 형태의 운영 체계를 운영한다 그런 이야기 나오고 삼성도 1월 27일이죠 내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했는데 그냥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간단히 보면 스마트폰이나 PC에 자체적으로 AI를 구현한다고 했을 경우에 나올 수 있는 성능 자체가 그냥 도로 보면 야 그러면 뭐 네트워크도 필요 없고 클라우드 필요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건 아주 작은 것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최근에 이제 온 디바이스 관련 회사에서 자동차 관련 반도체 칩셋 관련주도 같이 움직였는데 실제적으로 그냥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자동차가 온 디바이스 형태로 차량용 가기에는 한계가 엄청 많습니다. 이거는 거의 제가 볼 때 6G 형태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온 디바이스 관련주가 많이 움직였던 거는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하드웨어적인 뭐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나 이오테크닉스 이런 기업들의 주가 자체가 조금 요원한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수급이 빠지면서 그쪽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찬 부장님 이야기했던 대로 어쨌든 온 디바이스든 뭐든 다 매매 영역이라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삼성의 HBM 16단 뭐 본딩은 사실 TC 본딩 있고 한미 반도체 또 하이브리드 본딩도 있겠죠. 뭐 본딩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 이런 것 자체는 계속 기술이 진화하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이닉스도 내년도 빨라야 3분기 정도부터 HBM 쪽으로 HBM3를 엔비디아 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삼성은 빠르면 이제 최근에 키움 증권 자료를 봤더니 하반기 정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하반기란 건 사실 잘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점을 보시면 좋다 말씀드리겠고 이제 관련주들에 대한 주가 전략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과연 이 HBM 관련주를 투자할 때냐 아닐 때에 대한 시점이 있는데 우리 이찬 부장님이 정말 포인트 잘 잡아주신 게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기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향후 경기에 대한 불투명성, 주가라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만약에 부진한다 그러면 HBM이라고 별 수 있습니까? 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말한 스마트폰에 PC에 우리가 AI로 한다고 해도 어차피 PC나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죽어 있기 때문에 그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 주, HBM 관련 주는 급하게 매수하기보다는 제가 보니까 두 가지를 봅니다. 한 가지는 뭐냐하면 어쨌든 시장 자체가 12월 중순에 있선 FOMC 회의를 한 번 더 확인하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거 포인트 좀 있고, 또 하나가 어느 정도 11월 달에 고공행진 이후에 미국의 뭐 대표적인 그 테크 주들, 뭐 메타도 마찬가지고 엔비디아,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최근에 주가 추가 상승을 하지 못하면서 이제 호재에 익숙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속 새로운 기술이 나오다 보면 막 이렇게 덤비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술은 계속 지나하는데 주가는 가끔 너무 과속을 밟았고 그 과속에 따른 주가의 수렴 구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FOMC와 CLI 같은 이런 지표들을 좀 보되 매매 영역이다라는 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사실 이게 매매 영역이란 말이 개인들한테 정말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삼성이 이제 LLW DRAM 이게 또 새로 나왔습니다. 이게 네. 또 새로 나왔고. 물론 이제 하이닉스의 이제 비전 프로 관련 칩셋 등 이제 메모리 시장이 좀 많이 꿈틀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기존 레거시 D램과 이제 낸드 메모리 역시 두 달째 지금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예. 내년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20조가 될 거다라는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고, 어쨌든 장밋빛 전망과 장밋빛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예, 예. 문제는 주가인데, 물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꽤나 큰 폭으로 좀 하락세를 좀 이어가긴 했습니다. 근데 여기저기서 좋다고 막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스권을 돌파를 못하고 있거든요. 예, 물론 예. 그 이유는 우리 하창문 파트너님 말씀하신 대로 뭐 수급적인 부분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건 사실 또 좀 직접 물어 보겠습니다. 주가와 반등 시기 그리고 이것도 대략적으로 언제쯤이라고 어려운 질문인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언제쯤이라고 예상하실 수 있을까요? 언제가 될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예, 저 일단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한 4% 가깝게 네, 좀 빠졌기 때문에 하이닉스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 11월 네. 한 달 동안. 그러니까 HBM을 통해 가지고 성장성을 일단은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수출 데이터를 좀 보시게 되는 메모리라든지 네. 뭐 이런 쪽에 대한 수출 데이터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9월 달에 이어서 PC DRAM이라든지 낸드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도 같이 진행이 되면서 상당 부분 좀 고무적인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매매 영역으로 보자라고 하게 되면 지금이 고점은 맞죠. 어찌됐든 오늘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4% 하락이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흐름들은 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앞서 저도 이제 매매 영역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023년도 어찌됐든 성장이라는 하나의 큰 스토리를 가지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HBM 물고 들어왔고요. 그리고 HBM 물고 들어오면서 코스닥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되면 2024년도에 실질적으로 증시에서 또는 이제 금융기관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금리 인하를 좀 시킨다라고 했었을 때 그동안에 투자를 밀어놨었던 기업들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에 대한 스토리를 좀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하이닉스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를 대표하는 종목은 사실은 삼성전자 아닙니까? 네.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각 부분에서 이기는 게 없어요. 이기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정확하신 것 같습니다. 네, 핸드셋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네. 지금 그냥 안드로이드지 갤럭시라고 안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HB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하이닉스의 기술력이 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전이라고 하게 되면 뭐 실질적으로 그거는 뭐 캐시플로우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경쟁력을 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되면 지금 삼성전자 최근에 관련된 뉴스를 보시게 되면 앞으로 삼성전자를 이끌 신수종 사업이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스토리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난주에 보시게 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러니까 그동안에 로봇 두산 로보틱스가 올라가면서 로봇주로 단 하나도 안 끌고 올라왔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 기사를 내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뜨면서 로봇주도 다 끌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마 연말이나 연초가 되게 되면 삼성전자의 사업 계획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얘기를 할 거고요. 그렇다고 되면은 삼성전자는 아마 AI 이쪽에 대해서 포커스를 굉장히 많이 맞출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고 되면 핸드셋에서 지금 어찌됐든 영업이익과 매출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핸드셋에 대한 경쟁력이 지금 전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덤빌 수 있는 건 AI 가우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뛰어들고 애플이 뛰어들고 퀄컴 같은 경우는 지금 스냅드래곤 3세대 AI 쪽에 대한
운영체제를 좀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OEM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이 시장에 뛰어든다라고 하게 되면은 금리 환경과 더불어서 이렇게 각국을 대표를 하고 있는 OEM 기업들이 다 뛰어든다 그렇더라고 되면은 이거는 현재로서는 매매 영역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관점으로 놓고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관심을 끊을 수 있는 섹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같은 질문 우리 이창환 부장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는 좀 팔아야 된다 하는 입장이고요. 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최근에 샀던 게 좀 환배팅이라고 보는데 지금 그 어제 이제 미증시 조정 원인도 그동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좀 과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올랐는데 지금 확인이 필요하고 그리고 내년도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 될 건지 대해서도 좀 아직 뭐 대체로 뭐 5월, 6월 정도 얘기하는데 네. 그럼 가봐야 하는 문제고요. 이제 다시 환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이제 매도가 그 선물 매도가 외국인 나왔다고 보는 상황이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면은 우리 예전에는 이제 그 메모리 업황이 좋아지게 하는 부분들은 EPS 증가 요인이고 네. 파운드리 쪽이 올라갔을 때 밸류에이션 올라간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제가 굉장히 그 요즘 많이 그 여러 가지 좀 체크를 하는 게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을 되게 체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파운드리 좀 문제입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퀄컴 칩도 지금 TSMC한테 뺏겼다는 얘기가 지금 있고 이런 상황인데 삼성전자 가 현재 그 파운드리 쪽에서 강점 내세우는 게 턴키 수주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로 인해서 그 AVP 사업부를 이제 2020년도인가 그 2022년도에 네. 이제 그 했는데 그쪽 사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좀 상황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그 현재 패키징 쪽이 좀 많이 그 경쟁력을 잃는 상황이고 또 이제 수율이 잘 안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디자인을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데 디자인을 수정을 하게 되면 성능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삼성전자 쪽에서 발표는 뭐 70% 수율 이거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칩 성능 난이도에 따라서 그 수율은 얼마든지 다르고요. 네. 애플 칩을 하느냐 중국 비트코인 업체 칩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율이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애플 칩을 만약에 삼성전자가 맞췄을 때는 수율이 아예 다른 얘기고 파운드리 사업이라는 게 완전 신뢰 산업이라서 믿고서 물량을 밀어줘야 되는데 특히 북미 쪽 고객사들이 삼성전자 쪽에 수주를 안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수주가 쌓이는 게 중국 업체들 쪽을 위주로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수주가 되고 있어서 이 파운드리 쪽에서의 성능을 그 어떤 실적 나오지 않으면은 좀 주가 상승이 요원하다라고 보는 거고 실제로 작년에 이제 파운드리 쪽 접유율이 20%가 넘었는데 지금 10%대까지 절반 반토막 났거든요. 이게 회복이 안 되고 앞으로는 미국 같은 경우도 인텔이라든가 IBM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 멀었지만 라피더스 그 기업 그게 이제 앞으로 파운드리 쪽 뭐 인텔 그 엔비디아 칩도 달라는 식으로 정도로 향후에 이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파운드리는 기존에는 그 삼성전자 TSMC 양분됐다고 하면은 향후에는 2030년도까지 가게 되면은 대만, 일본, 한국, 미국 이렇게 4개국에서 나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높일 올릴 수 있는 그런 룸이 되게 좁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파운드리 쪽에서 성장이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면 말 그대로 메모리 쪽에서 반다 했을 때는 주가가 뭐 하방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전처럼 9만, 10만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좀 판단해서 투자 매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운드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근데 파운드리가 말씀하신 대로 각 분야에 따라서 수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일단 어느 정도 이게 고객 확보를 하는 걸 보고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조금 불안한 요소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투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온디바이스 얘기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온디바이스로 시작된 AI 칩의 수요가 기본적으로 이제 전장을 넘었습니다. 전장 사업을 넘었고 가전 사업까지 확대되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삼성의 AI 허브 등 이제 개인 가전의 어떤 AI 관련 수요도 최근에 좀 많이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삼성의 뭐 스마트홈이나 뭐 빅스비나 이런 기능들이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데 여기에 온디바이스를 좀 얹는 상황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하창무 대표님? 그러니까 삼성도 지금 보면 뭐 삼성도 고민이 많겠죠. 아 제가 최근에 본 게 중에 하나가 어제 나왔던 이야기인데 삼성이 이제 우리 반도체 사업 부문이 DS 사업부인데 이게 이제 비메모리 강화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최근에 약간 일부 조직 개편 이야기가 나왔는데 기존의 반도체 사업부 이제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시스템 LSI 사업부를 세 개로 나눈다는 건데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면 뭐로 나누냐면 시스템 LSI 사업부는 그대로 두고 하나의 시스템 LSI 사업부를 세 개의 조직 즉 구체적인 부분으로 나누는데 하나가 시스템 온 칩, SoC 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삼성이 제가 볼 때 무리수가 될 수 있는 엑시노스를 다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아마 삼성은 가우스를 적입한다든지 갤럭시 S24에서 자체들의 AP, 퀄컴 AP 스냅드래곤 시리즈가 아니라 삼성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시도를 하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미지 센스 부분을 만드는데 이거는 저도 뭐 한국 사람이고 삼성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도 소니를 못 따라갑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이폰에 들어가는 주요 센스 이미지 센스는 대부분 소니께 들어가고 삼성 이미지 센서 부분에서 최근에 5천 화소급이죠. 이 정도 만들었다고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삼성이 조금 안타까운 게 이게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삼성 한 2, 3년간의 행보를 보면 계속 잘게 조갭니다. 이게 이렇게 분할을 한다는 거죠. 갑자기 로봇 사업팀을 만들고 근데 로봇 사업 같은 거는 실제적으로 삼성의 메인 프로세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의 부차적인 거거든. 실제적으로 삼성전자 실적을 딱 열어보면 가전에서 이제 스마트폰 사업부가 보통 3조 정도 전후 영업이익이 나오고요. 반도체가 이제 뭐 5조 이상이냐 10조에 따라서 전체 손익이 나오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가전이나 하망 같은 경우는 전장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50%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삼성이 집중해야 될 거는 뭐 제가 뭐 이것도 하나 이제 사업 비즈니스니까 이미지 센서나 시스템 온칩이나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안 됐던 엑시노스를 강화한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 더 과감하게 파운드리 부분에 강화를 하는 게 좀 필요하다 보고 지금 제가 약간 삼성에서 조금 불편한 심정은 뭐냐 하면 이번에 이번 주에 가장 큰 화두가 미국의 AMD의 온 디바이스 2023 행사가 바로 6일부터 개최가 됩니다. 근데 AMD마저 지금 주요 새로운 MI300이라는 HBM, 그러니까 엔비디아급 HBM을 지금 출시하겠다는 건데 그거 자체 수주 자체를 TSMC로 많이 뺏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가 관점에서 범위적으로 보게 되면 투자가 분들이 삼성이 뭐 한다, 삼성이 뭐 한다, 삼성이 갑자기 스마트폰에 빅스비급 현재판 이제 가오스죠 한다고 해서 막연하게 투자하기보다는 삼성도 나름대로의 수익성 확대를 위해서 많이 투자를 하는구나 그렇게만 좀 보셔야 되고 한 가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냐하면 어쨌든 12월 11일 날 지금 국회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네덜란드를 가죠. 그 실제로 네덜란드 가면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는 두 가지 가져와야 됩니다. 하나가 차량용 NXP, 하나가 ASML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제가 바라보는 삼성의 큰 미래는 파운드리 부분에서의 실적 개선과 기술 혁신이 가장 필요하고 그건 우리가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이제 TSMC의 당분간 이제 압도적인 선두가 이제 이어질 것 같고요. 근데 사실 근데 TSMC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만 30년 넘게 한 기업이기 때문에 10여 년 삼성전자가 뭐 빨리 따라가는 걸 우리가 바라기보다는 앞으로 뭔가 계속 나오는 어떤 이제 수율 증가라든지 이런 이슈들을 계속 체크를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슈 좀 센데요. 오늘 정무위에서 이제 공매도법 개정이 보류가 됐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좀 뭔가 나올 거라 생각했었는데 법 개정 보류가 됐고요.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공매도 전산화에 대해서는 좀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추후에 재심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넘겼는데 문제는 올해는 공식적으로 이제 정무위의 법안 소위 일정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뭐 우스갯소리로 이게 뭐 내년 총선 이후로 넘어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도가 참 정말 가장 큰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키워드가 있지만 키워드 하나 뽑아보라면 이제 공매도가 있을 것 같은데 올해 국내 시장에서 이제 공매도로 웃고 우르는 섹터가 정말 다양하다는 생각이 특히나 많이 듭니다. 뭐 특히 하반기에는 국내 증시의 뜨거운 감자였던 공매도로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볼 건데 공매도 금지가 시작된 지가 한 달이 됐거든요, 부장님. 네. 그래서 일단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치렀던 공매도 시장이 금지 조치로 인해서 효과를 어떤 걸 얻었을까요? 뭐 시장 자체적으로는 좀 하방을 잡는 요인은 됐죠.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이 뭐 그런 공매도가 커버링이 나온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지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로 인해서 이제 당시에 이제 뭐 그 키움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시장에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오고 네네. 시장이 좀 그 하방을 좀 잡는 역할을 했는데 다만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은 앞으로 안 쓰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든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게 이유가 자체가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플레이를 선수들이 다 공정하게 동수로 뛰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네. 개인들은 공매도를 치는 뭐 비중은 1에서 2%고 거의 안 하죠. 98에서 99% 외국인과 기관들이 공매도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그 공매도 제도 개선의 본질은 공매도의 그 시장 지배력을 어떻든 억제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이게 사실 본질적인 거고 그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바인데 자꾸 기울어진 운동장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대차제조와 대주제조를 비교해서 이거를 동수로 맞추는 네. 그런 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좀
좀 개혁이 그 산으로 가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어쨌든 간에 좀 공매도를 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네. 지금 그걸 많이 하는 쪽에서의 어떤 제안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공매도를 치는 것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하지 않도록 만기를 정한다라는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도 3개월, 6개월, 12개월 만기를 정하고서 연장이 되지 않도록 네, 하고 맞습니다. 있고요, 실제로. 그리고 그 담보 비율도 105%로 맞추는 게 아니라 130%, 140% 이렇게 올려달라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또 이제 또 그 공매도 같은 경우도 이제 수기하는 부분을 반드시 전산을 하고 네네. 그리고 그 공매도 이제 그 한도를 정해달라는 거 시가총액의 뭐 5%라든가 3%라든가 이런 식의 제안을 해달라는 것이지 개인들한테 개인 투자자들한테 공매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똑같이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네. 어차피 우리는 잘 모르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유동산 공급자라든가 시장 조성자에 대해서도 보면은 특히 유동산 공급자들의 해지 거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또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에 지금 공매도 또 많이 늘어나는 그런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정작 이제 유동성이 적은 종목에는 지금 그렇게 나타나지 그런 공매도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고 또 하나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건 뭐냐면은 현재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들만 공매도가 허용이 가능했는데 네네. 이게 지금 일시적으로 중단이 된 거지 않습니까? 네. 내년 6월까지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막 하고 토론회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요식행위를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런 명목으로 우리 제도 개선을 했다는 명목으로 내년도에 어떤 그 코스닥 150과 코스피 200 종목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공매도를 재개하려는 어떤 그런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그걸 염두에 두게 아닌가라는 지금 걱정들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하면은 좀 확실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청원들도 많이 올라와 있고 개인 투자자들의 요구사항이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반영돼서 제도 개선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개인들이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똑똑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바라는 게 있고 이게 사실 이게 앙탈 부리는 게 아니고 정말 정확한 거를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걸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확실히 이런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해지고 나서 다시 이제 재개가 되는 게 확실히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공매도 금지가 시작은 됐습니다. 시작은 됐고 나서 아직까지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문제가 되는 거는 불법 무차익 공매도. 사실 저도 이거 이거는 진짜 정말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공매도 이 제도 이 중지 기간 동안에 반드시 개혁해야 될 청원 오늘 뭐 5만 명을 돌파한 상황인데 투자자들이 원하는 공매도 개선 방안 이거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 이거 한 번 더 제가 이창호 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유관 기관에서 얘기했던 게 그 공매도 연장 그냥 연장을 더 할 수, 그 제한하는 걸 할 수 없다고 얘기한 네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환기간 연장이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차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차 시장이 대략 지금 10월 말까지 잔고가 78조 정도 되고 여기에 이제 공매도 부분만 16조 정도 돼서 대차가 모두 다 공매도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뭐 많게는 30%, 적게는 20에서 25% 정도가 네. 공매도 용도로 쓰는데 지금 기관들이 목적을 분류하지 않고 대차를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공매도만 따로 그 상환기가 연장 불가를 할 수 없다고 지금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명확해요. 그러면은 대차를 할 때 이 목적을 분류를 하도록 구분을 하도록 맞습니다. 그래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 대차를 하게 되면은 목적과 상관없이 일단 해놓고 나서 이게 공매도를 쓸지 뭐 채권 용도로 쓸지 아니면은 뭐 ETF를 쓸지를 해지 용도로 쓸지에 대해서 지금 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갖다 쓴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에 목적에 대한 분류가 필요할 것이고 그 공매도 으로 분류된 거에 대해서는 상환기간 연장이라든가 뭐 담보비율 상향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이번 제도의 개선은 이 대차 물량에 대한 목적 구분이 좀 먼저적으로 이루어지고 뭐 전산화도 그 다음인데 전산화 같은 경우도 이게 도입할 수 있지 말지를 검토하겠다는 쪽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현재는 네. 도입을 해야죠. 그래서 오늘 정무위에서도 일단 그 공매도 전산화 대해서들은 합의를 한 상이니까 네, 예,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 효과적으로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 연구를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뭐 예산이라든가 비용 같은 것도 측정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네. 국민의 세금보다도 네. 증권사에서 부담시켜두면 되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우리나라 하면 뭐 IT 강국 그러는데 공매도 전산화가 어렵다고 하는 얘기가 참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시장 조성자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굉장히 우려가 또 많은 상황입니다. 뭐 대차 대주의 통합 관련 뭐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차은 부장님께서는 이런 표현 쓰지 말자 하셨지만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이 사실 괜히 나온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맞는 표현이든 안 맞는 표현이든 최근에 진행한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이 성문회를 토론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개인 투자자의 입장 대변이 전혀 없었다라는 평가가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한번 저희 최영동 파트너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도 좀 써머리 된 거를 좀 봤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증권 유관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를 했던 부분들이고 일단은 뭐 선보로TV 대표님 나오셔가지고 이제 진행으로서 진행을 했었는데 일단은 개인 투자자 대표로 좀 선정이 된 정의정 대표가 불참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앞서서도 저희가 방송 전에 잠깐 뭐 얘기를 하긴 했지만 토론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이제 균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밸런스를 맞춰서 맞습니다. 진행이 돼야 되는 건데 사실은 유관 기관이나 정부를 대변하는 이런 토론 패널들만이 지금 그 자리를 참석을 했던 상황들이고 개인 쪽에서 요구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언급을 해야 될 그 인원 자체의 수가 맞지 않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발언 수 자체가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네. 당연히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토론회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정부나 유관기관 쪽에서는 내가 해줄 만큼 해줬어. 라는 쪽으로도 해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현재 지금 최근에 진행이 됐었던 토론회에 대한 뭔가 이제 유명무실한 그런 결과물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뭐 이제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원하셨던 부분들이 한 크게 한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정도 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언급 없이 진행했던 상황들 그리고 뭔가 이제 토론이 진행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좋은 방향 쪽이라든지 아니면 네. 양측 간의 의견이 조율이 된 상태에서 향후 다음 뭐 토론회라든지 아니면 다음 이제 합의안을 좀 들고 나와서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꺼리들을 좀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 있어서는 확실히 아직까지는 좀 평행선을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제 이 공매도라는 부분도 조금 더 좀 장기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게 되면 뭔가 노이즈는 분명히 있어요. 네. 이 공매도 사건이 일어나면서 네. 이 공매도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약간 노이즈는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국내 증시에 대한 무언가 좀 생각보다는 우리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놓고 봤었을 때 한국 금융시장이라든지 한국 증권시장에 있어서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반응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 아마 이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노이즈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일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아마 국내 금융시장에서 굉장히 역사의 한 페이지, 한 획을 좀 근 사건이 아닌가라고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뭐 제가 네네. 잠깐 맞습니다. 끼어들면 그런데 네. 이게 공청회를 하려면 사실은 그 멤버 구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표면적으로 놓고 보면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잖아요. 자, 그래서는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의 어떤 감로 감대를 합니다. 그리고 예탁원이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주식이 입고되어 있는 주식의 실물을 관리하는 기관이고요. 한국증권금융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금융 쪽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 같은 게 담보대출을 많이 해주는 기관이고 금융투자협회는 말 그대로 협회입니다. 근데 이제 참여 라인업을 보게 되면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이 팀을 딱 이제 공청회를 하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자본시장연구원, 대학교 교수님 두 분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자본시장연구원이라는 건 한국 자본시장의 자체에 대한 어떤 평가나 이런 걸 분석하는 기관이고요. 네, 맞습니다. 교수님 같은 경우는 필요 없단 말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저는 실무자가 하나도 없는 이런 공청회는 하다 만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기의 전산화가 어렵다고 그러면 사실 이런 거 대체는 대부분 우리가 HTS나 MTS는 코스콤이라고 대변을 한국증권전산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럼 한국증권전산의 실무팀장이 왔어도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가 시장 조성자라 그러면 실제적으로 시장 조성자의 마켓 트레이드가 와야 돼요. 뭐 거기까지는 안 나오겠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유명무실한 흐름 자체는 사실 뭐 보여주기식이라 할 수 없는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아마 정부에서 일단은 1차적으로 6월 내년 서울 30일까지 못을 좀 박아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과정인데 이제 12월이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제 주식시장 자체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또 대통령님 이거 지금 하실 때인데요. 대통령님 지금 대주주 양도세 기준금액 상향도 벌써 지금 12월 초순으로 가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사실 배팅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매도 이슈 같은 경우도 사실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쉽게 결론을 못 내리거든요. 결론을 내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 문제가 아니라 불법 무차입이 문제잖아요. 그러면 불법 무차입에 대해서 이걸 이제 전산화하고 투명하게 하자는 건데 일단 이번 이
토론회 자체는 실패로 끝났다. 그리고 앞으로 만약 새로 이제 우리는 이런 시간을 가질 때는 어지간하면 실제적으로 실무에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라인업이 짜져지지 않나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봤었죠. 이게 6월 달에 이제 공매도 기간이지 않습니까? 네네. 6월까지가. 그럼 계속 이런 식으로 끌고 가버리게 되면 우리나라도 디스카운트 요인이 또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번 11월 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증시 11월 달에 상승률을 보시게 되면 어마어마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못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찌됐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발목을 잡는 네.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많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일부 종목군들만 들어오지 나머지 종목군들은 안 들어와요. 아니, 그러면 네. 그 외국인들을 갈아야 돼요. 아, 아니, 갈아버리자고요? 그동안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네. 불법적으로 한 거를 못하게 한다고 이제 자금이 빠져나가면 그 외국인 자금은 쉽게 말해서 투자의 자금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물론 이제 봐야죠. 그렇게 네. 볼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저도 이제 한 달 동안 공매도 된 거하고 좀 분석을 해봤더니 실제적으로 공매도 수혜를 가장 많이 본 적은 삼성전자였어요. 네, 금액으로 놓고 있죠. 보면 네. 그리고 해운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공매도가 11월 6일 날 금지가 될 때 많은 증권사의 의론 자체가 공매도 금지 자체가 증시 급등의 상승 배경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주식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펀더멘트가 실적이 되는 거고. 근데 다른 한편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공매도 금지 자체가 지연되고 한국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게 실제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외국인 우리가 말하는 일부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이 갑작스럽게 공매도를 금지시키고 이런 것에 대한 자금이 빠지는 자금들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나는 불법 공매도를 했습니다라는 자금으로밖에 해석을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에서 하루빨리 교통정리를 좀 해주는 게 우리 주식시장에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해피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질질 끌어버리게 되면 계속 우리나라 국내 증시를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에 네. 나온 얘기가 이제 이게 연기가 됐을 때 뭐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시킬 거냐 네. 이런 얘기가 농담같이 네. 나오지만 사실 농담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사실 이런 것 때문인 것 맞습니다.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공매도 금지가 지금 한 달 정도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려했던 외국인들의 엑소더스는 사실 없었죠. 다행히 정말 없었고 근데 그들은 있을 걸 했지만 없었습니다. 없었던 게 팩트인 것 같고요. 코스피 시장의 공매도 감소 같은 경우는 이제 감소세를 보이면서 이제 오히려 외국인들이 예상 밖의 행보를 보인 건데 종목별로 공매도 비율도 낮아지고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도 사실 크지 않았던 상황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기자님? 이탈할 수가 없죠. 공매도를 잔뜩 친 상태에서 네. 나가려면 다 갖고 나가야죠. 맞습니다. 빚을 졌으면 갖고 나가야 되니까 오히려 또 매수하고선 이제 엑시트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도 물론 이제 저점을 아까 잡는 요인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공매도가 상황이 됐지만은 결국에는 환입니다. 이게 금리가 떨어지고 이제 9월 8, 9, 10월 달 특히 10월 달에 급락했던 게 그 금리 발작의 영향도 상당히 컸는데 그 10월, 11월부터 이제 금리가 그 국제 수익률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환율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 환 배팅이 결정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집중이 됐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삼성 하이닉스보다는 확실히 삼성전자 쪽에 더 올라온 게 보이고 또 LG 에너솔루션도 그래서 좀 외국인 매수 좀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특히 코스피 쪽에서 종목들이 강했던 것이고 여전히 공매도를 많이 친 종목들은 버티기 중입니다. 네. 6월까지 오히려 더 늘었죠. 시장 조성자 물량 뭐 유동성 조성자 그 유동성 공급자의 해지 물량을 해서 오히려 공매도 물량 훨씬 늘었고 2차전지 쪽이 뭐 주요 종목들이 공매도 잔고가 6조가 넘어간 상태인데 네. 여전히 뭐 갚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이제 그 최근 이 공매도가 많이 발생한 종목 특히 이차전지 종목들의 피해를 보고 상대적으로 공매도가 지금 덜한 뭐 반도체 종목들이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 공매도 문제 자체는 우리나라의 이제 증시의 전체적인 문제인 거고요. 언젠간 다른 섹터도 똑같이 공매도로 인한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아 이게 내 종목은 별로 영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 연관이 다 있는 겁니다. 시장 전체고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글로벌 스탠 에서 가려고 하면은 공매도 전체 그 어쨌든 그 시행이 될 건데 내 종목만 피해를 안 본다 이게 아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공매도 제도를 계속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확실히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최영동 파트너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정부에서 빨리 교통 정리 좀 네. 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산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까지 이제 시장이 가장 걱정하는 건 확실히 불확실성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불확실한 시장 가운데서 이제 확실한 성투의 길이 열릴 그날까지 저희 경주마 고삐를 더 바짝 치고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반종 소장님 그리고 이경락 대표님 그리고 강준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저희가 시장 마치고 나서 다시 한번 찾아볼 텐데요. 진짜 경주는 지금부터인 거 여러분 분명 아실 겁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